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주말 동안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로 처음 열렸던 어제 국내 금융시장, 장중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했고, 여기에 채권 가격 역시 떨어지면서 이른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보다 1.19% 하락한 2,32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로 2,310까지 밀렸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하락폭을 줄이면서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인 어제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10원이나 뛰면서 1,133원까지 올라와 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분위기 어떨지, 또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증 2부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선택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을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8월 29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최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동운아나텍이 지금 7%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도 있으시죠? 8월 28일에 주셨던 추천주 NC소프트가 지금 9%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종목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 동운아나텍. 네, 일단 동운아나텍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갤럭시 노트 8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휴대폰 부품 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햅틱 IC 포스터치 시장에 대한 이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운아나텍이 이 부분에서 IC 부분의 반도체 부분을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더 성장이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운아나텍이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라 보고 좀더긴 안목으로 동운아나텍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운아나텍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매도가 아니라 지속 홀딩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NC소프트도 살펴볼게요. 권홍섭 연구원님. 네, NC소프트의 경우에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가 강한 매도 가격에서 갑자기 또 다시금 상승 추세로 갈 여력이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레포트를 한번 리프레시를 해줬거든요. 그에 따라서 외국계 이제 증권사 매도세가 거기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환매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이제 환매수 전략으로 인해 주가가 현재 다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흥행에 맞춰서 그 1일 30억 정도 매출을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한 100억 가까운, 한 3배 가까운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는 한 2,800억까지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주가 상승 흐름에 좀 급등하는 명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일단 41만 5천 원대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41만 5천 원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만약에 이를 돌파하게 된다면 한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승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두분 모두 한주 만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였고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개해 주실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유망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시초가 공략주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에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장 개장을 한 1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어제자로 해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어제도 좀 강하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별로 이렇게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바이오 그다음에 정유 화학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화학 부분과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좀 신성장 동력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좀 큰 규모의 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배터리 사업과 소재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좀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으로 한 450km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또 다시 업계에 또 이게 큰 좀 파장이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크게 봐야 될 것이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그 다우케미칼의 EAA 사업부, 거기 포장용 그 접착수지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만 5천 톤 그 생산 능력과 그 다음 제조 기술 그리고 영업권이나 상표권을 전체를 인수를 받으면서 3억 6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다우케미칼이 그 두 편과 합병을 하면서 EAA 사업부를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 인수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스페셜리티 포머 부분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좀 더 확대한다면서 그 이노베이션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EAA 같은 경우는 그 좀 뛰어난 금속 접착성을 바탕으로 해서 밀폐 용기, 밀폐 그 식품이라든지 뭐 치약 튜브 같은 이런 접착 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북미라든지 뭐 유럽 중심으로 좀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그 도시화되고 뭐 좀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에도 최근에는 좀 이렇게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자체가 좀 과점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 그 EAA 사업이 인수를 하면서 이노베이션의 그 실적에는 크게 지금 당장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실적 상승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화학 중심의 그 사업 구조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좀 확대됨으로 인해서 신기술을 좀 확보함에 따라가지고 이제 향후 한 2, 3년 내에 전체적인 좀 성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이노베이션이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SK 이노베이션이 뭐 지속적인 좀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될 것 같고 이노베이션이 뭐 또 배당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인해서 좀 주가 상승하는데 그게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22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잡아놓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뭐 주가가 좀 이러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다른 그 외부적인 외생 변수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는다면 한 17만 원대 밑으로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문가들이 정유 화학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요. 오늘 박정민 차장께서도 SK 이노베이션 시초가 공략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함께 사실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바로 이어볼 텐데요. 전일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향후에도 오를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앞서서 권홍섭 연구원님 추천주였고 리뷰를 들어봤었는데요. 어제 3.9%,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두 달 만에 주가가 4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던 거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오를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권홍석 연구원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NC소프트가 마케팅 비용에 대한 이제 비용 지출을 이제 절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리니지 M의 전 유저인 그 오리지널 리니지죠. 거기에 대한 이제 유저가 리니지 M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그 소비층이 한 30, 40대가 주력으로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거기 캐시템이라든지 또 뭐 아이템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이 또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분기 순이익을 좀 보자면은 이제 9월 달에는 거의 한 2,988억까지도 나왔고요. 네. 또 12월 달 이제 4분기 때는 한 2,100억 정도 나오는데 좀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피크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좀 안정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컨센서스는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은 일단 42만 5천 원이 이제 6천 원 정도가 이제 신고가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매물대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시세를 이제 분출을 하면서 50만 원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매수 시점을 잡는다면은 일단은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이 왔을 때 한 39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한 42만 5천 원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이제 중기적으로 홀딩을 해서 한 50만 원까지도 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NC소프트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구슬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격적인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볼게요. 코스모 신소재를 볼 텐데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었고요. 어제 종가는 1.7% 오름세로 거리를 마쳤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 모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거죠.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예. 우선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전기차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이제 52주 신고가. 특히 이제 중국이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죠. 의무 공급화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인데 그 덕에 전기차에 관련된 그 소재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등 이런 소재, 전기차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동일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좀 특징은 가려고 하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어 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어떤 네. 가치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 없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가는 주식이 가는 그런 장세를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차트적인 해석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좀 쉬운 방법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52주 신고가가 더 갈 여력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거래량 지표를 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OBV라고 해서 거래량 관련된 척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그널 부분과 빨간선 부분이 굉장히 이격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더 이격이 좁아지는 그 시점에 가야 신규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조정을 받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시설 투자라든지 최근에 뭐 2형 필름 생산이라고 해서 또 신규 성장 모멘텀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아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커스텀 신청자 같은 경우는 좀 조정 폭을 보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접근을 하시는 방향이 옳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에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봐드렸고요. 이번에 일진 다이아 볼 텐데 어제 주가가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수소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어제 들썩였었는데요. 일진 다이아도 그 세 주 중에 하나로 떠올랐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번 종목 역시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십니다. 권홍석 연구원님. 네, 일단은 이제 수소차 개발 관련해서 어떤 이제 뉴스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투기적인 성향도 좀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기 차실현이 가능한 지금 뭐 매매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수소 개발에 대해서는 좀 가야 할 길이 멀고 또한 그 수소차보다는 이제 전기차가 오히려 이제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수소차 분야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그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투기적인 이제 세력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원천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이제 매출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종목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52주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2.6% 하락이었는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3, 2, 1. 예, 네이버에 대한 의견 역시 부정적이시네요.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우선은 이제 52주 신저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이버는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둔화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 집단에 또 등록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앞으로 또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좀 안 좋은 그 두 가지 면에서 또 안 좋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52주 신저가로 갔고요. 하여튼 그래서 52 신저가 상태에서는 좀 다만 투자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어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였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전 종목이 오름세로 전환이 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체로 내림세였죠. 삼성전자가 0.39%, 3.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포스코, 한국전력, LG화학, 네이버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론마저 불거지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현대차가 1%대 반등을 주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도 1%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0.47% 상승한 2340선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역시 0.7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655포인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종목 역시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지수가 1.6%나 내렸었거든요. 오늘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1위 셀트리온이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8% 내렸었는데 하락한 거 다 되돌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분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CJ E&M 휴젤까지 오늘은 모두 보합 출발,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어제장에서 바이로매드가 강했었어요.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오른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로 선방하고 있던 포스코 캠텍이 어제 0.4% 소폭 밀리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저희가 또 특징주 시간에 몇 번 분석을 했었는데요. 포스코 캠텍 1.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신라젠이 지금 5%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한풀 꺾이면서 지금 장중에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지만요.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들만이 주식을 사주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수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볼게요. 성도인 팀장님. 네. 이번 주부터 좀 포트폴리오를 좀 한 3, 4개 정도 더 변경을 했습니다. 네. 중소형 우량주 위주로 우선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주목을 해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유니트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일단 포트에 제외를 하고 다시 이번 시점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일단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최근에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크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부분에서 일단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유니트론텍의 어떤 가능성을 지금으로부터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전자 제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장 쪽에 이제 ADAS 메모리 공급을 이제 시작한 것도 하나의 이슈죠. 자율주행 차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의 또 차량용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니트론텍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퀄컴 칩이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데 오스코와 손을 잡고 이제 AP 반도체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성장하려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니트론텍의 굉장히 큰 긍정적인 부분이라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매수 시점 6,830원, 매수가는 6,7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일단 매수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9,000 정도 일단 1차 목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없는 걸로 일단은 지정하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좀 지루했던 박스권을 뚫고 태고사이언스가 8월 28일 9%대 강세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점차적인 우상향을 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58% 상승 흐름을 출발하면서 계속적인 정상적으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추세가 좋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후로는 TPX-105 주름 개선 세포 치료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식약청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이오 산업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코스닥의 수급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위주의 바이오 기업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포 치료제 칼로돈 홀로돔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태고사이언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럼 다양한 세포 치료대에 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TPX-105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는 그런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NGS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15,400원 부근부터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18,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 카에 대한 솔루션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공급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NGS 테크놀로지가 언제 한번 주목을 받을 거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 드렸었죠. 근데 그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 시총이 572억 밖에 안 돼요. 나중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 20%, 그리고 뭐 유동 비율 230%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갖고 있는 아주 우수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도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기대감을 인해서 주가가 이제 정별에 갔다가 최근에 좀 북한발 이슈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상된 매출 정도로 나올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소형 센서 부분에 대한 강점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8 뿐만이 아니고 아이폰,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스마트폰 업체에 초소형 센서 부분이 공급이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생산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슈프리마의 어떤 원가 절감형 초소형 센서 부분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의 어떤 그 매출의 증가는 하반기에 이어질 거라 보고, 일단 목표 주가를 한 4만 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추천 가격은 23,000원 부근이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팜은 일단 2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았고, 굉장히 좋은 펀드멘탈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조금 아직까지도 중국의 어떤 사드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좀 휘말리면서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한번 언제죠? 이날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날 6%,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1.01%, 3만 원을 이제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이제 5일선이 장기 이동평선, 이평선이 21선, 61선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화장품 기업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오팜도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도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다섯 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저희 탑5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권홍섭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도 봐야겠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은 OCI입니다. 예,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해서 또 이제 문재인 정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주도주가 아마 OCI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반기 실적 감익에서 이제 증액 흐름으로 기대가 전망이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그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이라고 이제 태양광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의 영향으로 좀 이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3분기 때는 이제 거의 한 250억에서 영업이익이 420억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한 68% 정도 이제 기대치가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그 영업이익 기대치 배경에는 그 태양광 수요가 2분기 때 거의 한 6.2%에서 10% 정도 나왔고, 그 또한 그 중국발 추가 수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2017년 상반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수주가 다 완료가 됐고, 또한 그 추가 수주도 이제 2020년까지도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미국 수요도 긍정적인데요. 일단 11월에 있는 세이프가드가 있기 때문에 선주문 양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실적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현재 1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온다면 한 96,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이제 목표가는 전 고점이 한 12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주도주가 이제 녹십자셀이 될 것이라고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한 2년 연속 지금 그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인 이뮨셀 AC가 또 2년 연속 계속 1위 판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은 녹십자셀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공장 증설에 따른 또 CMO 사업 기대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공장이 준공이 다 된다면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과 그리고 이제 의약품 이제 대체 위탁 생산이 CMO 사업이 좀 활발해지면서 또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또 바이오 진단까지 이제 콜라보가 된다면은 좀 향후 주가 흐름이 좀 대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 추천가를 한 36,300원 이제 좀 보수적으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43,000원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중기적인 이제 스윙을 하자면은 58,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그 철강 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양호한데요. 그러한 이제 배경은 이제 그 중국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면서 계절적 성수기인 가을에 또 진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이제 포스코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에 대한 그 열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탄소광에 대한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거의 80%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적 개선이 포스코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363,000원 정도가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요.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한 400,000원까지도 이제 갈 수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좀 대형주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일단 철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 있을지도 좀 미지하지만은 36만 1,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400,000원까지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또한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괜찮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책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비철금속에 대해서 이제 공급 조절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 발표가 있은 뒤 이후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이제 수혜가 이제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철금속인 뭐 아연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최고의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앞으로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격적인 전략을 보자면은 516,000원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단기간 돌파를 하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이 종목 특성상 가격적인 예전에 이제 리뷰를 보자면은 거의 한 2주 내지 3주 정도가 더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만약에 이제 매집을 한다면 한 50만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한 50만 1,000원 정도의 매수를 추천해 드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 57만원까지 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예, 삼성전자, 네. 예. 이제 현재 이제 대형주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불거지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들은 현재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이제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시에 매집을 한다, 쫓아서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좀 보수적인 이제 매매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러한 전략으로서 대형주를 지금은 좀 매집을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가 계속적으로 신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한국 증시 수혜가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를 보고 많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주식이 좀 급등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는 DRAM 관련해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19%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DRAM에 대해서는 이제 캐시카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공급 조절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예측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이제 시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또한 그 IoT와 클라우드 경쟁에 대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는 그 4차 혁명 관련돼서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한 220만원대, 한 224만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샀다고 하면 한 250만원 이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홀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차세대 사업인 3D 낸드와 그리고 이제 NRAM이라고 하죠. DRAM이 이제 차기 후속차기인데요. 그러한 좀 기대치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높기 때문에 저희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340만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양호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투자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전문가들의 종목 잘 메모해두시고 공부 후에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4188님께서 오택을 문의하셨습니다. 오택 매수가 1700원이시고 비중 20%신데 계속 홀딩해도 되는지 왜 주가가 계속 빠질까요? 라고 적으셨어요. 송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오택은 기본적으로 어떤 냉방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오택 보시면 오택 캐리어 뭐 냉장이라든지 이런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은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됐다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600원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차트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본다면 우선은 언제냐면 8월 14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냉장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은 오택이라는 기업이 하지만 좀 안 좋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구축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는 전 저점인 8,400원 부분까지도 일단 내려올 수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이 둘째 또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8,000원 정도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진다면 우선 선절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택 같은 경우는 좀 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은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물어봤고요. 저희 이번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예, 이번에는 매수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지금 가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적으셨네요. 3486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권홍섭 연구원께 여쭤볼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링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나와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한다는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사업 기대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부를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한 6개월 내지 1년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한 그 전 저점이 한 2,6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가감하게 매수
매수를 해볼 만은 하지만 일단은 그 하락세가 멈춘 것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봉 흐름상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쫓아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특성은 급등과 급락이 많이 나오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종목이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기관이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매매하지 않는 종목은 약간 좀 그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다른 살만한 종목 많으시니까요. 다음을 멀티미디어는 지금 시점 매수 고려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장중에 사볼 만한 종목이 눈에 띄신 거죠? 어떤 포인트로 짚으셨습니까? 네, 셀트리온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주 분위기 괜찮은 만큼 셀트리온도 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4분기 허주마에 대한 유럽 허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주마가 유럽에 있어서의 허가를 뭐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완 자료들을 내므로써 유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램시마에 대한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2분기 실적에서 램시마 이 유럽항 매출액이 900억 원 넘어서면서 이 램시마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뭐 이슈됐던 게 이제 29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이전까지 결정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를 발목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인 공매도 부분이 상당히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자리 뭐 분명히 이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져서 현재 가격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3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5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오를만한 주가가 오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된다면 더 크게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112,700원에서 거래되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볼 텐데요. 탑5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송동현 팀장님의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 동원 아나텍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역시나 좀 차트적으로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8월 24일 날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동원 아나텍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 갤럭시 노트 A 그리고 신규 뭐 아이폰 A죠.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덕분에 휴대폰 IT 부품주들이 좀 기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원 아나텍는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휴대폰 안에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휴대전화, 뭐 전자기기, 아날로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해서 팹이 없는 그런 관련된 이제 아날로그용 반도체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휴대폰 부품에 다양한 뭐 드라이버 IF라든지 카메라 관련된 부품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햅틱 IC 포스터치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그쪽으로 시장의 변화가 바뀔 건데 그쪽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좀 커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원아나텍이 또 새롭게 모멘텀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제 역시 자율주행차 부분인데요. 동원아나텍이 그 전자칩을 하나 새롭게 개발을 했어요. 듀얼 카메라도 뭐 수혜를 보고 있지만 지금 그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율주행차 자동 초점 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유일하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인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원아나텍을 계속적으로 한번 홀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 내년도부터 실적이 또 본격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쭉 한번 끌고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제 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 정책 최대 중소형주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올해 주가가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 매출이 일단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홀 필터 일본향 매출이 또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LED 사업부가 또 고정 연구 개발비를 절감하면서 그러니까 적자가 난 사업부를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가격이 증가하고 비용을 줄여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길게 내년까지도 보고 한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추세를 전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가려는 움직임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 코오롱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 요즘에 이제 바이오 섹터의 수급 흐름이 좋죠. 굉장히 역시 코오롱도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지금 그런 소식에 코오롱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테크니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물대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물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보이고 역시 또 지주회사 관련된 그런 법안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편 시 이익이 확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상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코오롱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퓨전 데이터 보겠습니다.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작은 기업이에요. 531억밖에 안 되는 일단 시가총액인데 우선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주식은 펀디멘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8월 23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 주가가 거래량이 현재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큰 수급이 들어와서 현재 조정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거래량이 살짝 증가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오늘 거래량 바닥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거래량 바닥을 확인한 후에 보통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대보시면 아마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기 딱 적기라 보여지고요. 15,300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것을 이제 회사 측과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가상화폐형 솔루션 JK 스위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채굴을 비롯한 IT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카오가 다음 달인가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죠. 관련해서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런 포인트로 퓨전 데이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리아 FT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하기에 딱 좋은 시점이에요. 주가가 굉장히 바닥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7월 11일 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7월 11일 날 대량 거래 제가 표시해 놨죠. 이 부분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개인 매물이 있나 없나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고 주가를 계속 점진적으로 빼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치고 최근 거래량이 올라갔죠. 9월 1일 날 거래량이 올라갔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신호탄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6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프티는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국내 유일 자율주행차 관련 센서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2년 내 쌍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모빌아이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ABS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중국의 스마트카 시장의 16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 개발이 형성이 된다면 공급의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원가까지 절감했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16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를 가장 매물대가 많이 있는 5,200원 정도로 우선은 설정하고 다음 추세를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현 팀장께서도 오늘 중소형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봤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수익률 7% 이상 내고 있었던 동훈 아나텍부터 신규 편입 퓨전 데이터 코리아 FT까지 종목에 대한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유가 WTI가 좀 상승을 좀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으로서 이제 좀 원자재 가격으로 좀 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하나케미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세가 지속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하반기에 좀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될 여력이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케미칼이 또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또 태양광 수요가 또 호조가 또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 석유화학 업종 수혜와 그리고 태양광 사업 업종 수혜가 두 개가 이제 맞물리면서 좀 주가가 상승 추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35,000원 정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35,000원 정도에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조정을 거친 뒤 한 41,000원까지는 또 한번 또 한 단계 또 상승 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9월 12일 정도에 이제 아이폰 8이 언팩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그 LG 이노텍이 약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그 아이폰 8의 안면 인식 센서 탑재와 그리고 또 그 듀얼 카메라 탑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LG 이노텍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그 최근에는 그 JKW라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인수설이 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LG전자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상 LG이노텍이 최선호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G이노텍이 아이폰 8과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도 그 주가가 고점 놀이라고 하죠. 한 18만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한다면은 전고점이 한 19만 6천 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그 회사 내용이 체질 개선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많이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이상 또 이제 상승 지속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이제 그 공조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공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는 이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덴소라든지 앞으로 이제 도요다라든지 그쪽 사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온 시스템이 거의 3위 정도의 한 16%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 전기차 관련해서 수혜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또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상승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가격이 11,65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한 11,000원까지도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 12,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2차전지 관련해서 주도주라고 이제 보여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고성장할 경우에는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전지 분야에서는 그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개별 종목들도 많지만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삼성 SDI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어떤 고객님이 뭐 물어봤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왜 삼성 SDI만 사느냐, 의원이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이 어느 회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한 업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삼성 SDI가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거의 한 10개월 만이죠. 한 10만 원대에서 지금 19만 원대까지 약 두 배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도주만 이렇게 공략을 하더라도 좀 매수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제 전기차 출하 관련해서 중국과 수혜도 있고 그리고 또 테슬라라든지 이러한 좀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 하락에 이제 그런 부진은 그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전지라든지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해서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매출이 좀 적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그 초도 물량을 좀 많이 출하를 해서 앞으로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은 삼성 SDI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동 종목에 관해서는 한 매수 추천가 18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보수적으로 좀 드리고요. 만약 이를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중기적으로는 한 25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노스자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번 그 시장에 좀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제약 중에서는 녹십자 홀딩스가 거기에 좀 선호주가 좀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은 이제 녹십자 이제 자회사죠.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하반기 그 캐나다 공장 가동과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나오는 FDA 관련 허가가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가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혈액 제제와 그리고 그 백신 분야에서는 타 업종을 불허하고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녹십자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가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그 3만 5천 원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전략으로서 보자면은 3만 5천 원 매물대만 뚫는다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 4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만약에 밀린다면 짧게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손절가를 보시고 그러한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두 분의 전문가 열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장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해외 선물 또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간 외환영웅이 주셨던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입니다. 8월 달에 주셨던 종목들 이내요. 1차 목표가 달성된 풍산과 한울시스템, 산하콘덴서는 지금 각각 8%, 4%, 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8월 16일에 주셨던 하나케미칼은 손절하시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는 무려 23%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죠. 예, 8월 2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3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40%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8월 24일에 LG는 보유 관점 1.6%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대표님? 아, 예.
8월 2일 수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풍산 종목코드 103140. 자, 이 종목은요, 1차 목표가 달성 후 지속 회증 중에 있고요. 자, 2차 목표가 62,300원을 제시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62,300원까지 지속 회증해 주시고요. 자, 본절까지 지속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종목은 단기는 횡보입니다. 한 3개월 내외, 오늘부터 3개월 내에는 횡보가 될 수 있지만 본절이 오지 않은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상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풍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속 호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 16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한화케미칼은 종목코드 009830. 자, 34,200원. 잠시만요. 봐보겠습니다. 한번. 한화케미칼이죠. 한화케미칼. 34,200원이 깨지면 33,900원의 손절 처리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34,400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34,200원이 깨지면 33,900원에 터치했을 때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33,900원이 오지 않으면 지속 홀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화케미칼 함께 사셨던 분들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1.25% 상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의견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지금 일찍 끝내야 되니까 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항생지수와 국제유가, 금, 유로, S&P 다 지금 보다시피 좀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횡보 및 횡보 하방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또한 주식, 어저께 옵션, 큰 폭으로 폭락하고 푸드 옵션은 한 3배에서 5배 수익을 났습니다. 기본만 얘기하겠습니다. 주식도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0% 청산하고 현금화를 시키시고 수익 나는 종목에 편입을 해서 갖고 가시거나 또한 선물 옵션이나 해외 선물 또한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손실 나는 종목을 100% 청산하고 수익 나는 종목을 갖고 가셔야지 누적으로 수익 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을 청산하고 손실 나는 종목을 계속 갖고 가면 누적으로 손실 나게 됩니다. 그 기본으로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매매를 해주셔야지 반대로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국내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은 필살 종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는 제가 지금 아침에 방송 중에 약간 하방으로 했는데 지금 횡보성 하방으로 좀 봅니다. 자, 코스피로는 그 지수로 보면 2314.12가 지지가 됐을 때 상방입니다. 깨지면 지속 하방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수를 확인을 해주면서 종목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2314.12가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깨지면 지속 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축소 후 현금을 확대해 주시고요. 반드시 손실 나는 종목은 적은 손절이라도 과감하게 100% 청산할 준비를 해주시고 수익 나는 종목은 100% 청산하지 마시고 본절과 익절을 잡고 계속 헤딩해 주시면 누적으로 수익 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마다 개별 종목마다 대응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코스피가 2366.27이 돌파가 되거나 저항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 상승을 볼 수 있으려면 코스피가 2366.27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닥치고 하락한다면 이것은 하방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하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완전 하방을 보려면 지수 2314.12가 깨지면 완전 하방입니다. 그거에 대응해 주시고요. 자, 국내 선물을 매매해 주신 분들은 302.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깨지면 완전 하방으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반대로 307.10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항일 때 매로 대응해 주시고 만약에 307.10을 돌파됐을 때 코스피 및 선물은 상방으로 보면서 그때 물량을 실어도 충분하다. 지금 너무 먼저 매 저점 매수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관망과 수익나는 종목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종목코드 004710. 자, 이 종목은 1966년 설립되어갖고 국내외 LCD TV의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 및 태양광 발전을 모듈 생산으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8.8% 증가 2074.8억 원을 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61.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 또한 3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시장에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절을 반드시 잡고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8,100원 잡습니다. 손절가는 14,700원이고요. 반드시 손절가가 왔을 때는 14,700원을 터치했다고 청산하는 게 아니라 14,700원이 찍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그 14,700원이 깨져갖고 14,500원에 400원 됐을 때 청산하는 그 기본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손절도 나갈 수 있겠지만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 영웅의 필살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였고요. 앞으로도 외환 영웅은 2부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C히어로 인베스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332포인트에서 어제보다 0.1%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0.05%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65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개인들만이 사는 장입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앞서 미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 보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